3번이요.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줄게요. 그래서 x 마이너스 a 가우스 a는 b 가우스 b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가우스 a, b 이렇게 나온다. 그지? 이건 x가 얘보다 클 경우. 그래서 x가 b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고, 얘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네.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이것의 해가 80에서 30이잖아. 그럼 얘가 80이고 얘가 30인 거지. 맞죠? 그래서 얘랑 얘한게 80이고 얘랑 얘한게 30이니까 얘를 라지 A, 라지 B 이렇게 치환시켜서 A 마이너스 B는 8이구나. 80이 아니라 8이고 B 플러스 A는 30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? 이 A는 38. 그래서 A는 19, B는 11 이렇게 나오네. 그러면 A는 19, B는 11이 되는 거지. 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? A는요,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A는 가우스 A 플러스 알파. 얘는 소수란 소리야. 그죠? 얘는 정수고.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정수 A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정수 플러스 19 이렇게 된다. 그죠? 그래서 A 아이고, 곱하기 이렇게 한게 19 이렇게 된다. 그지? 그럼 얘는 얘가 정수니까 얘19 곱하기 1인데 알파가 18이에요, 그러면. 그건 말이 안 되죠. 이건 뭐지? 이거 안 되나? 아니면 가우스에는 A보다 작거나 크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이걸로 풀어야 되나?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가우스 A는 A제곱 이렇게 나오잖아? 그러면 얘는 뭐였지? 방금 좀 전에 계산한 값이? 19였죠? 19였다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19 A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. 그래도 답이 안 나와. 그럼 얘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19는 a의 제곱. 그럼 19보다 큰 a의 제곱은 5의 제곱이잖아. 그지?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는 19보다 큰데? 그럼 4 곱하기 3, 4의 제곱. 이럴 수가 없는데. 근데 꼭 나눠줘야 돼요. 아니죠. 그럴 수는 없네.
정수요도 되잖아. 어, 그러면 A가 정수가 아니니까 어,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. 어떻게 하지?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9가 0부터 작다.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. 에이.